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광양항과 여수산단 등에서 물류 차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소형 화물차 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렸다며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그럴 리 없다는 운전자의 항의를 받고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뒤늦게 단속 카메라 측정 오류라며 해명해 논란입니다. 순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 조성한 정원이 많습니다. 최근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인기입니다. 전남 지역 섬 주민들이 가뭄으로 식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진도의 한 섬마을이 낙후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광주와 전남 각 사업장에서도 물류 차질을 빚고 있고 다음 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 평동 출하장에 발이 묶인 신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신차 운반 차량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운송에 차질을 빚은 신차는 약 3천여 대. 차량을 항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된 차량들은 이곳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을 비롯해 광주 전남 사업장에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됐습니다. 하루 8만여 본을 생산해오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이미 주문된 신차용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철강 제품 4만 5천 톤이 출하되지 못했고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산단은 공장 가동이 멈추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는 커지지만 정부는 해법 제시를 국회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다가왔고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을 대표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만 하고 우리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면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의 물류 차질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해법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수상공회의소와 지역 내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경제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여수산단 경쟁력과 수출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이와는 별도로 화물연대 여수지부를 방문해 원만하고 조속한 타결을 호소했으며 정부를 향해서도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갈등의 쟁점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심 대낮에 12년 된 경량 화물차가 시속 152km의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차주는 그럴 리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결국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단속 카메라가 측정 오류를 일으킨 것 같다며 뒤늦게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차량 부품 배달업을 하는 조승욱 씨. 조 씨는 얼마 전 규정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한 초과속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오후 3시쯤 조 씨의 차량이 여수 쌍봉사거리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시속 152km로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 씨의 차량은 엔진과 차체가 가볍고 약해 소상공인들이 가까운 거리에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2010년식 다마스. 152km는 속도 계기판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신호체계든 차 상태든
뭐 어떤 걸로 해도 할 수가 없다, 아무도. 경찰은 단속 카메라 측정 수치를 근거로 조 씨에게 초과속 혐의를 적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100km 이상만 달려도 차가 진동이 오고 떨림이 오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센터를 150km 달려가서 부품을 배송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대낮시내 한가운데에서 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할까? 엑셀을 세게 밟아보지만 좀처럼 시속 100km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지금 최대로 밟으신 거예요? 네, 끝까지 밟고 있어요. 단속이 이뤄진 대낮의 쌍봉 사거리는 시내 한가운데에 있어 여수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단속 카메라 측정이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 단계에서 억울함을 해명하라던 경찰은 본격적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 카메라의 측정치가 잘못된 것 같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다마스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측정 관련해서 어떤 오류가 날 수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7년 광주와 대구의 무인 단속 카메라 수치가 80% 가까운 큰 오차율을 보여 논란이 있는 등 무인 단속 카메라의 측정 오류는 종종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측정 오류가 해당 기기의 문제인지 일반적인 문제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자의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판식과 출범식을 갖고 관련 조례에 따라 15명의 인수위원과 12명의 자문위원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서완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전문성과 혁신성을 고려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4개 분과에 배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참여연대가 민선 8기 광양시장직 인수위 구성에 지역의 민심을 반영할 현장 전문가들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선 8기 광양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8일 15명의 인수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의 기반을 두고 시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당선자가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정원이 있는 순천에선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집에 직접 특색 있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 개인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마련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조형물과 어우러진 꽃과 나무에 노란 지붕까지 더해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70대 노부부가 정성을 들여 가꾼 정갈하고 아담한 정원. 아치 형태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양다리를 심었거든요. 예, 예. 넓은 잔디밭과 산책길을 낀 푸름 가득한 정원도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정원을 집에서 개인이 만들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대리만족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힐링도 되고. 별량 지역 네 곳을 포함해 순천시의 인증을 받은 정원은 모두 41곳.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특색 있는 개인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마을별, 테마별로 4개 코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정원 전문가의 해설에다 집주인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터득한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나도 바닥을 저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정원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개방 정원은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도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고로의 성능 개선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철소는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3,7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4고로에 대한 설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개수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화입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수 사업은 27만여 명의 인력이 공사에 투입됐으며 노후 설비의 신예화는 물론 청정 브리더 신규 적용 등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환경 설비 투자와 스마트 고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분포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9에서 25도, 순천은 18에서 29도, 광양은 18에서 28도, 고흥은 17에서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광주는 19에서 30도, 목포는 19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구름 많은 날이 대체로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한 차례 비 소식도 있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된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은 비 소식은 없고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300곳이 넘는 섬이 있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거주민이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외딴 섬 중에는 급수시설이 없어 수십 년째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정부가 늦게나마 외딴 섬 식수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18km 떨어진 외병도. 20여 명의 주민만이 사는 외딴 섬입니다. 섬에는 저수지나 식수원이 없기 때문에 20일마다 오는 급수선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충분하지 않아 빗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집마다 이렇게 빗물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도 섬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관광객들도 외병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들어도 하루치역 자면 금방 그 뒤날 나가버립니다. 씻지를 못하고 육지같이 물을 못 쓰잖아요. 거주민 수가 작다 보니 지하수 개발 요청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국립공원 내 섬 37곳에 대해 생활 개선 사업에 나서면서 외병도에도 50년 만에 하루 지하수 10톤 생산이 가능한 급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물 부족으로 불편함을 참고 살아오신 마을분들께 이렇게 늦게라도 정부가 마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어. 하지만 현재 진도군 내 35개 섬 중 32개 섬이 여전히 식수난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청 환경미화업무 위탁업체에서 직장 내 갑질을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시 환경미화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사측으로부터 물량 처리 압박을 받으면서도 협박 등 갑질 피해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광양시청이 사측의 갑질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원청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진남상가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2022 여수 골목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여수시와 진남상가 상인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으며 토분 정원과 천연염색, 전통 빗자루 만들기 등 수공예 무료체험과 어린이 벼룩시장, 행복학습센터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주민 참여 버스킹과 야외 공연 등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측은 특히 상가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행사 본부석으로 가져오면 여수 상품권과 먹거리 쿠폰, 매장 상품 할인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